아, 오늘 좀 블링블링한데 굉장히 눈부신데 몇 K예요, 그거? 그건 그냥 저기요. 가벼워. 아니. 딱 봐도 그냥 싸구려 도금. 저기요. 가벼워. 아니, 요즘 금값이 미쳤다는 얘기를 네. 듣고 나서 제가 이거 관심이 좀 생겼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안전자산이 아니란 얘기도 좀 들려요. 금이? 네. 이게 무슨 얘긴가 하고 오늘 제가 맞아. 일부러 차고 온 거거든요. 맞아, 나다나. 정확해. 네. 다이아몬드 만드는 기술은 진작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선배님들,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건 화학적인 거고요. 네. 금을 만드는 건 물리학적인 거거든요. 오~ 근데 화학보다 물리학이 어려워요. 근데 화학보다 물리학이 어려워요. 오, 잠깐만. 아니요. 범준이 형이 굉장히 이기고 싶어 하는 스타일. 금을 만들어내려면 네. 원자 핵을 바꿔야 돼요. 아. 근데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주변에 다른 탄소와 결합하는 구조만 바꾸면 네. 되는 거여서 인조 다이아몬드는 얼마든지 값이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변환을 통해서 금을 만들어내는 것, 그건 상업적인 가능성 그런 건 없어 보여요. 이게 되게 어려운 반응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자연에서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건 별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별 내부에 아주 극단적으로 뜨겁고 높은 밀도의 환경이어야만 이런 그 아예 다른 원자로 바꾸는 게 그나마 가능한데 이제 핵융합로를 돌려서 그때 튀어나오는 중성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중성자로 수은을 때리면 입자가 몇 개 튀어나가면서 얘가 조금 더 가벼운 금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 핵융합로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전 그냥 이론적으로 약간 상상에 좀 기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뭐 이게 실현되면 물론 흥미로운 일은 가능하겠지만 당장은 회의적으로 느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금을 만드는 건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로는 그 유용한 그 가성비 범위에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 그 원자들 충돌시키고 해서 만드는 거는 한 몇 조 달러 정도씩. 네? 그러니까 만드는데 뭐 천조 원. 그러니까 언젠가 상용화되고 이 비용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니, 맞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차라리 다른 행성 가서 캐오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차라리 다른 행성 가서 캐오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 아마 금값은 안 떨어지겠다. 그럼 금은 계속 사요? 계속 사요? 금은 팔 이유는 없죠. 지금 금 모은 거 가요? 있으세요? 살 돈이 없어요. 아, 이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아, 이렇게 구체적인 거 물어봐야죠. 이렇게 구체적인 거 물어봐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그냥 문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 다른 동아리 선배가 또 오셨네. 비만계의 유일한 고양이상 개그우먼 신기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소풍합보다 저는 중요한 게 식풍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밌나 보네. 안녕하세요. 진짜 고양이상이다. 진짜 고양이상이다.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아, 의자를 직접 들고 들어가라고 맞아요, 하셔가지고 동아리 방에서 또 놀러 오셨네. 아니, 그니까 뒤에서 듣다가 금을 제가 얼마 전에 83만 원에 제가 이제 매수를 해서 엄청 기사가 많이 났어요.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아, 오늘도 안 사면 난 바보구나 해가지고 이게 또 올해 100만 원까지 간다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약들이 우와. 가장 비쌀 때 한 몇 주 전에 83만 원에 웬일이야? 예, 좀 많이 사가지고 많이요? 지금 얼마인데?
지금 73만 6천 원까지 보고 왔습니다. 네? 76만. 네, 근데 뭐 계속 올라간다고 하니까. 10만, 벌써 10% 넘게. 저 듣다가 눈물이 나서 그냥 열고 들어갔어요. 좋네요. 동아리에 대해서 뭐 소문 들은 거 있어요? 아, 여기가 뭔가 제가 고민을 얘기하면 팩폭으로 T로 그냥 완전히 다 상담을 해주신다고. 근데 상담 중에 기분은 약간 나쁘실 수 있는데 받고 나면 머릿속이 엄청 개운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그럼 네. 기분이 나쁘면 또 제가 T를 내는 편이라. 혹시 뭐 행동으로도 옮기시는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는 그냥 이 밑으로 이렇게 치면 되니까. 알아가신 쪽으로. 네. 네. 아 근데 우리 기류 씨 요즘에 네. 뭐 이렇게 뭐 항상 잘 나가는 아. 분이 뭘 고민할 게 있어요? 제가 사실 술에 대한 고민이 좀. 네, 애주가시잖아 또. 네, 워낙 애주가기도 한데 술자리에서 제가 잘 안 취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 술자리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을 저는 이제 취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취한 건지 취한 척 하는 건지 그런 말들에 좀 상처도 많이 받고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술 기운에 하는 말을 어디까지 제가 진심이고 아닌지를 좀 고민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우선 좀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은 또 술을 좋아하시는지 호불호가 궁금해요. 저는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막 뭐 기둔 선배처럼 막 잘 먹는 건 아니고. 기루 선배가 아니라 본인이 선배세요. 아, 지금 쫄지 마세요. 네. 본인 후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쫄신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너무 쫄신 것 같은데. 후배. 네. 우리 막내예요, 막내. 네, 막내. 네. 저는 사실 술 자체를 잘 안 먹어요. 실제로 1년에 맥주 한 잔 먹을 거 말까 하거든요. 진짜인데. 준홍 선배는요? 양주 보통 한 잔 정도 밤에 그냥 즐기는 정도. 저는 술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술자리 그냥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다른 학자들이랑 어울릴 때도 술 있으면 아무래도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술자리 자체는 좋아요. 범준 선배는? 좋아하세요? 제가 그 젊었을 때는 네. 술 자리는 정말 좋아했어요. 술이 너무 약해갖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소주를 두 잔 이상 못 마실 정도. 아 진짜. 술 못 드시네. 근데 그 나이가 조금 들면서 술을 조금 마셔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됐어요. 그럼 지금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세 잔? 한잔 드신 거예요? 40년 동안 한잔 드신 거예요? 40년 동안 한잔 드신 거예요? 아니, 나이를 몇 년 35년이에요. 40년 아니에요. 아, 40년 떠서.